아침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4월 7일 와플터치 본문입니다. 4월 7일 저희 계속 시편 보고 있는데요. 시편 26편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흠 없이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내가 거짓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위선자들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주의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나의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들은 언제나 악을 행하며 뇌물을 받기에 급급하지만 나는 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소서. 내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섰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다 온갖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막 다합니다. 그게 뭐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미국에 이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거든요. 제가 안식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 하면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미국의 시애틀에 1년간 있었는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시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약간 이 뭔가가 터지기 직전에 긴장감 있는 날들이 매일 계속됐죠. 저는 그 중간에 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을 봐서요. 그게 언제였냐?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니까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약간 긴장됐던 모습들을 버리고 한 마음이 돼서 그 지역에 저희 살던 지역에 아울렛 몰들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만 다닌 게 아니죠. 저도 함께 다녔었어야 했습니다. 아, 근데요, 제가 느낀 게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저희 아내와 어머니한테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저는 점점 몸에 생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시편 26편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가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6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관심은 이익이 나더라도 혹은 얻는 게 있더라도 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의 함께함에 더 그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뭐 내 삶의 종교적인 행동 습관들이 들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았지만 뭐 명예, 건강, 가족, 미래.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나의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들은 언제나 악을 행하며 뇌물을 받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니까 악한 이들은 다른 이들은 그 기준이 자신의 유익, 금전적 이익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소서. 그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기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가장 기준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가면서까지 우리를 되찾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를 내던질 정도로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대상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진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희 다시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날 매 순간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